자, 그래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시끄러워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뭐죠? As soon as 뒤에 누가 뭐뭐 한다를 집어넣습니다. As soon as you meet him 이렇게 쓰이죠. As soon as you meet him은 뭔 뜻이에요? 네가 그를 만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네가 그 사람 만나자마자 As soon as you meet him 또는 뭐 As soon as I go there 이렇게 쓰이죠. As soon as I go there 한번 보겠어요. 내가 거기에 가자마자 이 뜻이죠. 내가 거기에 가자마자 As soon as I go there. As soon as. As soon as. 그다음에 약은 drug. Drug. 그러니까 그럼 약국은 뭐겠어요? Drugstore겠죠. 네, 그다음에 뭐뭐한 직후에 right after. Right after. 마찬가지 right after 뒤에 어떤 것이 올 수도 있고요. Right after 뒤에 누가 뭐뭐 하다가 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학교 마치자마자 학교 마치자마자 그렇죠. 여기는 어떤 것이 왔죠? Right after school. 학교 마치자마자 또는 right after I go there 이렇게도 쓰이겠죠. 내가 거기에 간 직후에 right after I go there.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만난 직후에 이런 뜻도 가능하겠죠. 내가 그녀를 만난 직후에 I meet her right after 뭐 어떤 것 right after 누가 뭐 한다 이 식으로 쓰입니다. Right after. Right after. 그래서 약국은 drugstore, drugstore가 아니고 drugstore. drugstore. 오케이. 그 다음에 치료하다. 치료하다. cure, heal 이런 거죠. cure, cure, 아, cure. 닥터 큐어드 미. 무슨 얘기죠?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cured me. 됐습니까? cure, cure. 닥터 큐어드 미. 그럼 자고 있는 asleep. asleep. 오케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니까 이렇게 쓰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잠들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is asleep 이렇게 하면 잠들었다가 되겠죠. 자는 상태이다니까 잔다가 되겠죠. 그는 잠들었어요. He's asleep. 그녀는 잠들었니? Is she asleep? 하면 되겠죠. 그녀는 잠들었나요? Is she asleep? 그렇습니까? Asleep. Sleep. 그럼 sleep은 뭐예요? Sleep. 자다. 그럼 뭐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네, sleep은 잠든. Asleep. 오케이. 그다음에 약사는 Pharmacist. Pharmacist. 오케이. 좀 어려운 단어죠? farm 하면 약을 pharmacist 이런 거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죠. 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pharma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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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대략 about, around. About.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쓰이겠죠? 대략 3일 동안 for about 3 days 대략 3일 동안 About. about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뜻은 그렇죠. 뭐뭐에 대하여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죠. 뭐뭐에 대하여란 뜻도 있고 대략이란 뜻도 있다. About. about 뭐더
fish is about 30 centimeters long. 그 물고기는 대략 30cm 길입니다. Fish is about 30 centimeters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연히 뭐뭐 하다. 우연히 뭐뭐 하다. Happen to. Happen to. 오케이. 오케이,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I happen to meet her. 오케이, happen to 뒤에 무슨 시? 그렇죠, 하다 시 넣으면 우연히 뭐뭐 하다 라는 뜻입니다. Happen to. I happen to meet her. 나 우연히 그녀를 만났어요. I happen to meet 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저장하다. Save, store. Save. 그니까? Save. Save. 오케이, 뭐 절약하다도 되겠죠. 오케이, 저금하다. Save money. Save money.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죠? 파일을 저장하다. Save the file. 됐습니까? 뭐 시컨 컴퓨터로 숙제했는데 save 안 하면 망하죠. Save. Save. 오케이. 그래서 잠에서 깨다. Wake up. Get up. Wake up. 오케이, 깨우다도 됩니다. Wake up. 오케이. 나 좀 깨워주세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이죠. 나 좀 깨워주세요. Wake me up. 어? Wake up. 그 다음에 잠들다. 오케이,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Fall asleep is fall asleep. Fall asleep. 오케이, 그래서 fall은 원래 떨어지던데 fall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뭐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들다. Fall asleep. Fall asleep. 오케이, fall이 원래는 떨어지던데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Fall asleep. Fall asleep. 잠들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잊어버리다. Forget. Forget. 반대말은 뭐죠? 기억하다니까 뭐예요? 그렇죠, remember겠죠. Remember. 오케이, 잊어버리다. Forget. 과거형은 뭘까요? 그렇지, forgot이죠. Forget, forgot, forgotten. 오케이. Forget. 뭐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뭐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산 챙겨가는 거 잊지 마. Take an umbrella. 참 되겠죠. Don't forget. 잊지 마. Forget. 오케이, 그 다음에 뇌. Brain. Brain. 아, 지민이 차렸나? 네. Brain. 오케이. 그 다음에 정보. Important. Information이죠. Information. 뭔가 정보. Information. Information.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름신데 없으니까 많은 정보 much information 셀 수 없다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많은 정보가 필요해. Much information. 그 숙제를 하기 위하여. Homework. I need much information to do the homework. Information. 네, 계속해서 뭐 하는 동안. While. While.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동안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세 가지 동안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를 쓰는데요. 그래서 3일 동안은 뭐라 그런다? for 3 days라고 하죠. 3시간, 안녕. 그리고 3시간 동안 하고 싶으면 for 3 hours. 3번 동안은 아니죠. time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일 때는 4입니다. 3일 동안 for 3 days. 그다음 두 번째 동안은 어떤 것 동안인데요. 어떤 것 동안은 during the summer. 이렇게 during을 씁니다. 어떤 것 동안은 during입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during the summer.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라서 여름 동안 during the summer. 그 다음 while은 어떻게 쓰냐. while은 뒤에 누가 뭐뭐 하다가 옵니다.
그래서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래서 세 가지 동안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3일 동안 for 3 days. 여름 동안 during the summer.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전부 다 우리말 뜻은 동안이지만 영어로는 for나 during이나 while을 쓰는 경우가 각각 다르다는 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어떤 것 동안은 during,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으로 바꿀 땐 while이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다 동안이지만 쓰는 게 달라야 되기 때문에 while. While you sleep.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While.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 멈춤. 오케이, 무지하게 모르네요. 뭐죠? 다들 준비가 완전 덜 돼 있는데? 뭐죠? Pause. Pause. 그렇죠. Pause.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Pause. 일시정지. Pause. Pause. 오케이. 유튜브에 보면 저 플레이 버튼 한번 더 누르면 pause가 돼버리죠. 잠깐 멈추죠. Pause. Pau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하다. 응? 계속하다. 응? 계속하다. Keep doing. Keep in. 가? 오케이. Keep의 과거형 kept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I kept walking. Keep doing. 계속 뭐뭐 하다. 그니까? 계속 뛰세요. 계속 뛰세요. Keep running. 그니까? Keep 뒤에 뭐뭐 하다에 ing 뭐뭐 하는 것을 유지시키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계속 뛰세요. Keep running. Keep in. 그니까? 예, 그 다음에 아픔, 고통, pain. pain. 그러면 painful 한번 볼까요? painful. 그쵸, 아픈이죠, 아픈. painful.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시?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름다움. beauty죠, beauty. 아름다움. 명사. 이름 시. 근데 여기다가, beauty, y를 i로 맞춘 다음에 for 하면 얘는 어떤 시로 바뀌죠? 어떤 아름다운. pain, 고통, painful, 고통스러운, 아픈. pain. 네, 그 다음에, 그럼 painkiller는 뭘까요? painkiller. painkiller. 진통제죠, 진통제. 맞습니까? 진통제. painkiller. 아, 페인을 죽여버린, 죽여서 없앤단 말이죠. 페인. 그 다음에 명랑한, 밝은. 묵혀 아는 게 없어. che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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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cheerful mood가 뭐예요? 명랑한 분위기 말이죠. 명랑한 분위기, cheerful mood. 그렇습니까? 그는 매우 성격이 밝습니다. He is cheerful. 그렇습니까? Cheerful. 어떤 식으로요? 그 다음, 마을. 마을. Village. Village. 그러면, 이름은 뭘까요? 마을 주민이겠죠. 마을에 사는 사람. 됐습니까? 마을. Village. 됐습니까? Village. 빌리지는 타운보다 좀 작을 때 빌리지라 합니다. 타운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빌리지도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곳인데 좀 시내 같은 분위기면 타운이고요. 약간 시골스러운 분위기면 빌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숲. Wood. 또는 forest. Wood.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신경 쓰다. 뭐뭐에 대해 신경 쓰다. Okay. care about. care about. care about. care about. Okay. 그래서 내 신경 쓰지 마. don't care about me. 내 신경 쓰지 마. don't care about me. 내가 알아서 할게. don't care about me. care about. don't care about me. Okay.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이상하네. 뭐야 이거? 아, 운? 그것이 뭐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곧 금세 soon 있습니까? 좀 고쳐놔야 되겠네요. soon. 보자. 여기서 되나? 아, 여기서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다시 불러올 텐데. 그래서 뭐였고? cure.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오케이, 한 명씩 또 다시 해볼까요? 너 너무 모른다, 니들. 이거 한 지가 언젠데. 어? 보고 기록. 보고 기록. 뭐라고? 뭐라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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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고하는 사람 리포터가 되세요. report. 오케이, 기자 리포터. report.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뭐였고? while. while이었고. 그다음에 얘는 wake up. 였고. 그다음에 이건 뭐였고? right after. right after. 이거는 gone? 네. gone. 들리게 좀 얘기해. gone.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없어졌어요. she is gone. 그녀가 없어졌어요. she is gone. she is gone. 뭐 이런 노래가 있죠. gone. 그 다음에 죽은 뭐라고? did라고? dead. 오케이, 너 듣고 안 따라하지 너. dead. 오케이, 그래서 죽은 물고기. dead fish. dead. 오케이, 명사는 death고요. death note 알잖아요. 얘는 뭐였어요? cheerful. cheerful. 그 다음에 얘는 forget. forget.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뭐죠? 뭐죠? 그렇죠. recog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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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recognize. recognize. okay. 성적표. report card. report card. okay. 놀랐지? Surprise. Surprise. 그 다음에 뭐뭐에서 벗어나다. 너뭐에서 벗어나다. Get away from. Get away from. Get away from. 예, 이렇게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태풍에서 벗어나다. From the storm. 그렇죠. Get away from the storm. Get away from. 오케이. 잠자는, 아 이건 다같이 asleep. asleep. 그 다음에 모모와 말다툼하다. 모모와 말다툼하다. 뭐라고? argue with. argue with. argue with. 모모와 말다툼하다. argue with. argue. argue with. argue with. 오케이, 어려우면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뭐뭐 속을 들여다보다. look into, look to. look into. 그 다음에 불쌍한 가엾은. 불쌍한 가엾은. poor. poor. 오케이. 지금 지인이가 니들 틀리는 거 지금 다 맞추고 있어. poor. poor. 그 다음에 이건 뭐였고. pause. pause. 그 다음에 이건 뭐였고? pain. pain. 그 다음에 이건 뭐였고? as soon as. as soon as. 그 다음에 이건 soon. soon. 그 다음에 정보는? information. information. 약? drug. drug. 그 다음에 우연히 뭐뭐 하다? happen to. happen to. 그 다음에 목마른 갈증이 나는? 뭐라고? thirsty. thirsty. 어떤 시니까? thirsty. thirsty. 그러면 thirst 한번 보겠어. thirst. thirst. 목마름. 이름 시. thirsty.
그 다음에 약사는 뭐였더라? Pharma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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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장기간의 long term. Long term. Long term. 오케이, long이 긴이고 term이 그럼 뭐겠어? 기간이겠죠, long term. Long term.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고? Care about. Care about. 오케이, 뇌는? Brain. 복습하다 하는 뭐죠? Review. Review. 그 다음에 지나가다 흐르다? 또 모르고? Pass. Pass. 아, 패스해. 공을 나한테 흘려달란 말이죠. Pass.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 아직?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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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I didn't do it. 나 아직 그거 안 했어. I didn't do it yet. Yet. 그 다음에 숲은 우드였죠. 그 다음에 실망한 disappointed. 우.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ed. disappointed. 그러면 disappointed는 무슨 뜻일까? 실망시키다야. 실망시키다. 그럼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실망당한. 그니까 그러면 disappointing은 뭘까? 실망시키는 이죠. 실망시키다라며 얘가. 실망시키다, 실망시키는, 실망당한, 실망한. 됐습니까? Disappointed. 그래서 너 실망했니? 너 슬프니? 너 실망했니? Are you disappointed? 됐습니까? Disappointed. 오케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초콜릿 하나 받으면 disappointed 하겠죠. Disappointed. 오케이, 그 다음에 약국은 뭐였고? Drugstore. Drugstore. 그 다음에 머지않아 before long. Before long. 오케이, 오래지 않아 before long. 오래 되기 전에니까 머지않아. Before long. Before long. 머지않아. 그 다음에 또한 역시 either. either.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거랑 비교합니다. A하고 B가 대화하는 첫 번째 대화하고, 그 다음에 A와 B가 대화하는 두 번째 대화. A가 I'm hungry 이랬어요. I'm hungry 그랬더니 B도 배가 고파. 그러면 뭐라 그래요? I'm hungry too. Me too. 이러죠. 그렇죠? 근데 A가 뭐라 그랬냐면 I am not hungry 이랬어. 나 배가 고프지 않다 그랬는데 B도 배가 고프지 않다면 뭐라 그런다? I am not hungry either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I'm not hungry too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not이 있을 때 또한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not either. 됐습니까? 나 배고프지 않아. I'm not hungry. 나도 배 안 고픈데 I'm not hungry either. 그러니까 또는 뭐 me neither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me neither. not either를 합쳐서 neither라고 해서 me n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안 고파. me neither. I'm not hungry either. Okay. either.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어떻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할 때 either를 써야 되지. to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잡고 있다? hold on to hold. hold. okay. 그래서 뭐 이렇게 쓰이겠죠? okay. 그래서 밧줄을 꽉 붙들고 있어라. hold the rope. okay. 그 다음에 머리 기억이 뭐야 도대체? memory. memory. 기억이죠, 기억. memory. 기억이라고 하면 돼요, 기억. memory. 그 다음에 대답하다 answer reply 같은 말 뭐? reply reply 그래서 우리가 리플 달아달라고 하죠. 리플 그 리플 달아달라는 게 이거예요. reply reply 해달라 됐습니까?
리플 달아달라는 게 reply였습니다. 네, 대답하다. reply. reply. 그 다음에, 뭐뭐와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오케이. 그래서 사랑 속에 빠진 상태, 누구누구와 이런 뜻이죠.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to 하고 같은 말. 뭐죠? beside. beside. 오케이. beside. 그래서 그 책상 옆에. beside the desk. 책상 옆에. beside the desk. besid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죠? 계속 걷다. keep walking. keep in. 오케이. 저장하다. save. save. 그 다음에 휴식. break. break.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대략 about. about 마을 빌리지 village. 잘생긴 handsome good looking. good looking 오케이 잘생긴 good looking good looking 그 다음에 잘 잠들다는 fall asleep fall asleep 오케이 쉐기는 개코도 모르네 자, 7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 시험 칠 거니까 복습하시고요 배운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잘 보세요. 표시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똑같이 A little boy went into a drugstore. A little boy went into a drugstore. Okay.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Okay. Where is the pain? Where is the pain? The pharmacist asked. The pharmacist asked. After a short pause. After a short pause, the boy replied. It hasn't started yet. Dad is reading my report card from school. Dad is reading my report card from school. Okay,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죠? 됐습니까?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 뭐, 여기는 새로운 거 없네요. 그 다음. 2 보겠습니다. 다시 today is Lily's birthday. Today is Lily's birthday. She wakes up.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She goes to school. She goes to school. Her friends do not say anything. Her friends do not say anything. The teacher does not say anything either. The teacher does not say anything either. 이게 있죠?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죠. Not either. 다음, nobody gives her anything. Nobody gives her anything.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Disappointed 하고 또 care about. 다음, she walks home alone. She walks home alone. She opens the door. She opens the door. Her friends and family are holding a cake. Her friends and family are holding a cake. They say, surprise Lily. They say, surprise Lily. Okay, 그래서 cheerful 보이고요. 됐습니까? hopeful은 뭘까요? 모르면 찾아오세요. Okay. ETC 뭔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다음 계속 3 다같이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We forget 60% of it in an hour We forget 60% of it in an hour Forgetting it one day later We remember only 30% We remember only about 30% Okay, 뭐 remember가 알아보시면 되겠죠? So, what can we do?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Review 있고 또 right after 있죠. Review again after about 20 minutes. Review again after about 20 minutes. 여기 about 있죠. Then give your brain a break. Then give your brain a break. Brain 과 break. After one day. After one day. Review once more. Review once more. This way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in your long-term memory. This way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in your long-term memory. Okay, 그래서 save도 있고, information도 있고, long-term도 있고, memory도 있죠. Okay. 다음에 without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3월입니다. Okay, 나같이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A good looking boy lived in Greece. A good looking boy lived in Greece. Okay, 여기는 뭐 없죠. His name was Narcissus. Narcissus네요. His name was Narcissus. His name was Narcissus. One day. He happened to meet a good looking boy in the water. He happened to see a good looking boy in the water. Happened to see 보이고요. 그 다음에 good looking. 그 다음에 he fell in love with that boy. He fell in love with the boy. Fall in love with 보이고요. He looked at the boy for many days. He looked at the boy for many days. 여기에 for가 무슨 뜻인지 아까 수업했었죠. 그 다음에 he ate nothing. He ate nothing. He just kept looking into the water. He just kept looking into the water. 여기 keep doing 보이고 있죠. Narcissus died beside the water. Narcissus died beside the water. 정말 멍청한 자식이죠. Before 있고 beside 있네요. Later. Beautiful flowers grew there. Beautiful flowers grew there. Today. We call this flower Narcissus. Okay,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Narcissus didn't know the good looking boy in the water was. Fairy가 뭔지 모르면 조사해 오세요. 다음, 5A. Okay, 그래서 Rip Van Winkle was not happy with his wife. Rip Van Winkle was not happy with his wife. He often argued with her. He often argued with her. Argue with. One day. He walked into the woods to get away from her. He walked into the woods to get away from her. Okay, 그래서 woods 있고, 그 다음에 get away from. While he was walking in the woods, he met a group of little men. He met a group of little men. While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said, You look thirsty. We have something cool. Why don't you drink this? As soon as Rip drank it, he fell asleep. 그러니까 as soon as 그리고 fall asleep 보이네요. Okay, argue with 뭐였어요? Argue with 뭐였어요? 또 까먹었나요? 예. 다음 5에 B로 갑니다. After he woke up,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Wake up, we will. Wait. His house was gone. 곤보네요.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Recognize 다음에 village. He looked into a mirror. Look into a mirror. Oh no.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20 years had passed while he was asleep. Okay, 그래서 past 보이고요. 그 다음에 while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asleep 보이네요. His poor wife was dead.
Okay, 天主教. Rip was so sad. Rip was so sad. 있을 때 저래. 이런 노래가 생각나죠? Okay, 여기까지. 그래서 단어 시험, 단어 공부도 제대로 했어. 수고했습니다.